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마지막 피날레인 K-POP 콘서트. 잼버리의 오명을 벗기 위한 유명 K-POP 그룹이 대거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돌 팬들이 스카우트 단복을 구해 위장 진입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잼버리 스카우트 단복 구합니다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글은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례하겠다며 짤막한 설명만 적혀 있었고 일부 게시글은 이미 판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스카우트 단원에게 직접 단복 대여를 요청하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네티즌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스카우트 단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에 영어로 잼버리 유니폼을 빌릴 수 있겠나? 나는 월드컵 스타디움에 들어가고 싶다라며 나는 뉴진스를 보고 싶다. 나는 빅팬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이런 글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상한 부탁 좀 하지 마라. 한국 망신 다 시킨다. 제발 그만 좀 해라 등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위터에는 실제로 친구들과 잼버리 단복을 찾아봤다. 잼버리 참가자만 콘서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는 글도 게시됐는데요. 잼버리 참가증 사진을 인증한 한 네티즌은 일반인이 단복을 어찌어찌 구한다고 쳐도 참가증을 소지해야만 입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원들만 4만여 명인데 일반인들은 되도록 입장 시도하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우트 단복을 구해 콘서트에 위장 진입하려는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들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